네, 제주도 마지막으로 봐.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탄 이후로 처음 있는 일 같아요. 하나, 둘, 셋, 고고! 고고! 또 인스타 어플 있다 그래가지고. 뭐, 뭐? 고망난돌? 고장난 거야, 구멍난 거야? 고망난 거? 그러니까 구멍 났다는 돌이라는 거잖아. 아, 사진 한 장을 위해서 여기까지 올만 하기는 하다. 예쁘네 저기 되게. 바람만 안 불었어. 자, 마지막 날도 어김없이 댓글로 추천해 주신 맛집 한번 와봤습니다. 제주도에서 먹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아직 갈치하고 국수를 안 먹었는데 갈치를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갈치 이런 데 식당은 많이 가봤잖아. 근데 이렇게 조림으로 된 전문점 너는 처음이지. 보통 이렇게 통구이 오면은 갈치 조림이 서비스로 나오는 그런 개념 식당이야. 맛있어. 해녀가 직접 기르신 꽃이라고 했어. 조림집이 단짠에 급하잖아. 여기 집은 단짠보다 약간 매콤. 오, 매콤이 더 많이 달지도 않은데. 어, 달지 않아. 그 좋은데? 여기 댓글로 한 2, 30군데? 되게 많이 받았잖아. 걸르고 걸르고 또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행 스케줄에 맞게 또 정해가지고 한 거니까 다음에 여행 오면은 또 나는 이제 좀 신뢰도가 높아졌어. 댓글 신뢰도가. 아, 그거 맛있어. 이거 조림에서 단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여기에다가 딱 해가지고 먹으면은 단맛 제대로 나온다. 우리 공항 가기 전에 오메기 떡 사자. 아들 떡 좋아하지 떡? 네. 구경할 게 많지? 먹어봐. 바나나 떡볶이. 완전 바나나 맛인데. 이걸로 할게요. 한가 가져가실 거예요? 네네네, 가져갈 거야 지금. 크림떡도 드셔보세요. 어, 진짜 궁금해. 어, 크림떡은 궁금해서 먹어. 네. 완전 크림이네. 바로 근처에. 알았어. 너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눈 돌아가지 말고. 아, 빠져. 아, 안 뺏어 먹어. 아, 안 뺏어 먹게. 천천히 먹어. 어, 안 뺏을게. 고객님도. 어, 감사합니다. 가자. 아직 저녁이 안 됐는데 벌써 야시장이 시작됐네. 따뿡. 우리 이제 오늘 또 비행기 탄다.
이제 제 공항 들어가면은 이제 이번 여행 끝이잖아. 너무 아쉬워. 아쉬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어. 아 진짜? 그리고 뭔가... 나는 되게 신기하게 이때까지 제주도에 왔었던 때보다 아쉬움이 없어. 자, 그 뜻은 무엇이냐? 힘들었다는 거지. 시간은 진짜 빨리 간 것 같다. 애기랑 같이 다니니까. 제주도 여행에서의 여유는 없었어. 라운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주스. 녹차도 있다. 코라도 있네. 다들 제주도 마지막으로 봐. 마지막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 저기 비행기. 어떻게 해가 비행기야? 어, 간다. 자, 라운지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잘 버텨겼고 이 비행기 타러 가야지. 갑시다, 아들. 갑자기 야, 여기에 서 있으니까 아쉬운데. 어, 이제 진짜 가는 거 같네. 네, 빨리 제주도 안녕해. 안녕. 제일 궁금한 게 이건 TV가 없는데 이게 왜 있어? 어. 얘는 언제 빠질 수 있는 거야? 이 버튼의 용도를 모르겠어. 얘는 알겠어. 확실히 오래돼가지고 옛날식이지. 아시아나는 좀 그랬잖아. 그랬잖아. 그거야. 이렇게 막 자석이 편하다는 느낌은 없었잖아. 근데 이거는 좀 더 편하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손님들의 짐을 싣고 있어서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our departure is delayed. As baggage is still being... 나 비행기 탄 이후로 처음 있는 일 같아. 짐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어,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경우. 이런 방송 자체를 처음 들어. 손님, 이거는 자석 앞쪽으로 넣어주시겠어요? 손님,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까 어, 그냥, 저기요? 저희 가방을 내려주세요. 그럼 공간 생기죠? 네. 이거 저희 가운데 놓으면 되니까. 짐 다 꺼내주세요. 네. 네네네. 진짜 비행기 타면서 처음 겪는 경우야. 다들 뭘 많이 타셨나봐. 재밌다. 그냥 우리 짐을 다 내렸어. 출발이나 했으면 좋겠네. 약간 여기 뒤에 손님들부터 캐리어를 수동으로 짐칸으로 넣고 있는 거 같아. 아, 옆에, 아직... 어, 옆에, 옆에 끌어놨거든? 계산이요. 아까 보고, 한 분이 중박 나타날 것 같은데. 탑승도 다 정상 시간에 했고, 비행기는 6시 55분에 떠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손님이 타고 있는 상황? 얘만 신났네, 그냥.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출발하겠습니다. 수화물 탑재 관계로 출발이 예정보다 늦어진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은 좀 더 앞쪽으로 밀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신발 빼주시고 그걸 좀 모으셔야 돼요. 네. 벨트 사인이 켜지면 이러면 이제 코너미 되네. 좌석 벨트 사인이 커지던 안녕.